이번 캠프에 참가하기 위해서 어제 서울에서 내려왔고요. 부산은 2년 전에 왔었는데 이번이 두 번째 방문이고 우리 2조 봉호와 민자들 너무 친구들이 좋고 빨리 친해져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좀 시끄럽긴 한데 재밌고 즐거워요. 그리고 내일은 베트남으로 가는데 베트남 가서도 건강히 안전하게 활동 잘하고 즐겁게 갔다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해운대를 갔었는데 어제 축제를 하고 있었는데 그걸 못 봐서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멋있는 부산과 멋진 야경을 보고 그 뜨겁고 열정적이던 해운대를 봐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은산해운에 갔다 왔는데 거기 회장님께서 된다 잘 된다 더 잘 된다 그 초긍정적 마인드를 주셔서 앞으로 활동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진짜 Hold me close till I get up. Time is barely on our side. I don't wanna waste what's left. The storms we chase are leading us. And love is all we'll ever trust. Yeah. No, I don't wanna waste what's left. And on we'll go. Through the wastelands, through the highways. Till my shadow turns to sun rays. And on we'll go. Through the wastelands, through the highways. . 하고 더워서 놀랐는데 금방 적응해서 괜찮았고요. 그리고 베트남 친구들을 만났는데 좋은 한국에서 말고 외국 그 친구들을 좋은 친구들을 만나서 좋은 인연 만든 것 같아서 좋았고 그리고 홈 비지 프로그램을 했는데 그쪽 부모님이 저희를 굉장히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그리고 또 굉장히 잘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선물도 주셔서 너무 감사했고. 그리고 오토바이 관광도 시켜주셨는데 너무 색다른 경험을 한 것 같아서 특별하고 좋았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따로 이렇게 하지 못할 대사관 방문이나 삼성 공장 등을 방문하는 프로그램에서 정말 좋았습니다.